전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빨대 잠수함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찌통하고 하얀 마개를 준비해 주세요. 마개를 이제 끼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자를 건데요. 찌통 부분이 손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아주시면 되고, 너무 꽉안 끼워도 자르고 난 뒤에 끼우면 되니까 너무 꽉 끼우지 않도록 합니다. 자를 때는 살짝 힘을 주어서 좌우로 한 다음에 쭉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마개를 꼭 밀어넣습니다. 평평하게. 그다음에 빨간색 찌통 마개를 그 위에 씌워줍니다. 나중에 실험하다 보면 압력을 높이게 하기 때문에 이 마개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줄 겁니다. 붙여줄 때는 조금 살짝 당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스티커는 가위로 자기가 붙이고 싶은 모양을 오려서 붙이면 됩니다. 스포이트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수함 모양은 스포이트 머리 부분에 붙일 거라서 꼭 오려 주시고요. 네, 저는 상어 하나 올려볼게요. 상어하고 물고기하고. 제목이 잠수함이라서 바닷속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들을 붙이는 거고요. 나중에 물에다가 파란색 색소 타가지고 바닷속도 연상하게 될 겁니다. 투명 스티커이기 때문에 꼭 틀에 맞춰서 안 자르셔도 되고요. 물고기가 잘리지 않도록만 오려주시면 돼요. 스포이트에는 사람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잠수함이 여기 위고, 달릴 부분이 아래이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속의 해초 같은 거는 물 속에 살겠죠? 안쪽에 있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상어. 작은 물고기는 약간 위쪽에 붙일게요. 붙이는 모양이나 위치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니까 뭐꼭 어디 붙여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스포이트를 여기 눈금 하나 있는데 여기를 잘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십자 표시를 낼 거예요. 너트를 껴야 되는데 너트에 구멍이 적기 때문에 십자로 잘라 준 다음에 꽂겠습니다.
약간 오므려서 너트를 굽고 살짝 돌려주면서 꽂으면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둥을 받침대를 만들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고정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바닥면, 그다음에 찌통에 닿는 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 직각으로 양면 테이프를 두 개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4개가 다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바닥판에 찌통을 세워 보겠습니다. 네, 찌통이 이렇게 세워질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바닥면에 맞춰서 삼각 기둥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여놓은 다음에 바닥에 있는 노란색 종이를 떼어내고요. 바닥에 고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커에 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물에다가 색소를 넣겠습니다. 색소는 다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파래지기 때문에 반 정도만 넣을게요. 색소 녹인 물을 찌통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한 위에서 한 8cm, 7cm에서 8cm 정도 여유 있게 여기 밑에까지만 붓습니다. 스포이트 잠수함을 넣을 건데요. 잠수함 보면 이런데 부분이 이제 찌그러진 곳이 있으면 잠수함이 잘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살짝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이트 잠수함을 찌통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사기에서 피스톤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뭐 바늘이라든지 몸통 부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통에 아니면 재활용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안쪽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저기 스포이트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도 줄어듭니다. 그 공간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눕혀져 있는데 세우면 쭉 내려가는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피스톤을 빼면 다시 기체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 부피가 팽창하고 물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잠수함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